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하기도 전에 물개박수 쳐주시는 이분,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문화평론계 찐 양심 두 분이죠. 김성수 평론가님, 김원식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는 두 분 의상 볼 때마다 계절을 실감해요. 네. 어쩜 이렇게 가을스럽게 입고 있죠? 아, 우리 저 오늘 그 김원식 평론가님이 굉장히 네. 진짜 분위기 있게 가을의 컬러. 나는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색깔. 제주 갈 옷 아니야? 어, 저주 제주에서 뭔가 온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우리는 탄핵을 준비해야죠. 어머, 자연스럽게 아, 취소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 뭐, 자연스럽게 정치 시사 쪽으로 옮기시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예. 문화 평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또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 가져왔잖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개봉 2주 만에 바로 전 세계 3위를 찍었고요. 물론 그 이후에 하얀 곡선 조금 그리면서 5위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수리남 어떤 작품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아, 뭐 윤종빈, 하종우가 다시 뭉쳐서 네. 콤비의 역할을 충실했다. 라는 거죠. 사실 윤종빈 감독의 데뷔작에서 하정우 씨가 굉장히 열연을 해가지고 뭐 존재감을 알렸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오랜만에 윤종빈 감독이 돌아왔는데 범죄와의 전쟁에서 뭐 정말 잘 보여줬잖아요. 범죄 액션물. 그 뒤에 공작은 좀 남북한 어떤 그런 첩보물이었기 때문에 액션물보다는 좀 심리 묘사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단순 액션이 아니고 그 치밀한 계산 또 작전을 이제 펼치고 또 말려드느냐 안 말려드느냐 이런 취지가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수싸움. 예, 그 공간이 한국이 아니고 수리남이라고 하는 좀 이국적인 공간에 섰기 때문에 좀 네. 논란도 일으켰고 또 여기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수리남이 수영에서 입상을 해가지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도 수리남을 처음 들어봤다. 국가 이름이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뭐 수리남이라는 국가 이름을 달고 나와서 논쟁을 일으키고 또 현실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뭐 하정우를 비롯해서 뭐 주차현 뭐 그리고 황정민 씨가 또 연기를 또 충분히 많이 했고 박혜수 씨도 예, 국정원 요원으로서 진짜 예. 뭐 연기 천재들이 다 나왔죠. 천재들이 다 나와가지고 결국 배우 보는 맛이 쏠쏠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수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예. 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야말로 씹기 위해서 씹는 평론가들이 많다고 봐요. 아, 그래요? 씹기 네. 위해서 씹어요? 아, 그 씹기 위해서 씹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가지고 야! 왜 맨날 마초 판타지만 그려? 야 그러면은 진짜 아니 마초 판타지를 잘 그리는 사람은 마초 판타지만 그리는 거지. 그게 전문 분야니까 또. 어. 아 여기서 삑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냥 넷플릭스다운 장르물이 오랜만에 돌아온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범죄 마약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바래요? 뭘 바래? 여자 마약왕 그릴까? 그럼 여자 마약왕? 아 그럼 어? 그러면 그럼 여자 마약왕 그래갖고 남자 베껴놓고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럼? 그럼 자매가 아니면... 충만하다 그럴 거니 니들? 그러면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건 여성 혐오물이야. 야,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여성을 마약왕으로 그렸다. 그럼 또 난리 나죠. 여성 비하. 아니 도대체 비판을 할 때 말이야 솔직히 좀 어느 정도 거기서 그 얘기하고자 하는 바들을 그대로 좀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또 거기서 발견할 것들을 좀 발견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대중들이 어떻게 소비하느냐 이런 걸 좀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완전히 왕이야. 무슨 평론가가 뭐 선생이야? 그래갖고 야 니들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같이 꿈꾸지 마. 뭐 나쁜 거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걷어내는 이 오만함을 도대체 언제 버릴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솔직히 나는 또 한편으로 이런 비판들을 해요. 야 실제 마약 세계가 이렇지 않아. 이거는 개연성이 떨어져. 이런 비평은 차라리 근거도 있고 건강해. 왜냐하면 더 정교하게 이야기를 만들라는 그런 충고잖아. 네. 근데 다짜고짜로 그냥 여기다 대고 욕 가득하고 뭐 쓸데없이 뭐 여성을 베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유 그럼 다 걷어내면 그 만족하시겠어요? 그건 정말 억갑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그렇게 소비되는 부분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역적인 비판이다. 전체에서 비판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좀 욕살 갖고 막 그렇게 비판하시는데 그 용기가 있으면은 가서 외국에 나가서 시원하게 그 외국의 의회에 욕설을 하는 대통령한테 좀 돌려. 왜 애꿎은 그냥 감독을 갖다 만만하니까 그냥 잡아 돌리면서 그러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많이 분노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평론가가 굉장히 또 이전에 그 많은 진보 그 특히 우리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을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거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평론가가 조금 아쉬운 거나 말이 안 되는 평론을 했으면 그 사람의 그전 평론을 한 번만 들여다보면 그 색이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은 이제 비영어권 드라마에서 수리남이 1등을 차지하면서 네. 특히 이제 남미 계열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뭘까? 그리고 그런 게 컨텐츠 전략으로서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전략을 보는 게 바로 저희 김성수 TV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전략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리남이라는 나라 이름 일부러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물론 논란은 됐지만요.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이제 뭐 수리남 장관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과 다르다. 뭐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다. 아 지금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은 달라졌다. 아 과거의 모습은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그동안 우리가 과거는 많은 노력을 했다. 네. 과거의 아니 뭐 그런 얘기 언급 자체는 안 해요. 지금의 우리는 달라졌다. 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한 거를 지금 그걸 다 수포로 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시대적 배경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가지고 2010년대 안쪽으로 배경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12, 13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현재 수리남이 마약국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조봉행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버렸던 것을 모티브로 해서 과거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수리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수리남은 이제 수리남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K-콘텐츠라고 하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콘텐츠가 수리남을 그렇게 이름을 등장시키니까 네.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 영어 이름을 바꿨어요. 나르코세이츠. 예, 그래서 그 뜻이 이제 마약 밀매자라는 뜻이거든요. 아... 사실 성스러운 밀매자 아닌가요? 그냥 마약 밀매자. 마약 밀매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드라마에서 한국 이미지는 어떠세요? 한국 이미지 개판이죠. 돈 벌러 외국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기생충도 그렇고 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스림담도 그렇고 한국의 모순적인 부분들을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이미 벗어났어요. 네. 수리남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정부이지 않을까. 아직도. 예. 근데 그 현지 그런 국민들의 반응도 기사화가 됐습니다. 보도가. 네. 그럼 마약 범죄가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국민들은 공감을 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쪽하고 국민들의 반응이 좀 나뉘어졌어요. 물론 이제 정부 부처 관점에서는 좀 억울한 게 있겠죠. 뭐 이미지를 좋게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긴장하는데 한편으로 국민들은 온도차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한인들도 좀 약간 위에 좀 뭔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수리남이 뭔가 좀 불안정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수리남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드러내고 네. 그걸 개선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도 좀 약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할리우드에서 우리를 좀 부정적으로 그러면 옛날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동남아나 뭐 흑인 또 제3세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그려왔던 게 사실이고 또 연변 동포들 좀 부정적으로 많이 정말 안 좋게 그리죠. 사실은 특히 황해에서 예. 하정우 씨가 나왔었고 김은석 씨도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세졌기 때문에 약간의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만 수리남도 본질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거 개선할 부분에서 힘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길게 얘기했네. 어쨌든 그 수리남이란 이름을 쓴 거는 저는 그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좀 사과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리남의 입장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곡성 그 화제가 됐었을 때 곡성 군수가 정반대의 그 방향으로 곡성 마케팅을 했던 네.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수리남 많이 와서, 알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와서 네. 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닌 거 너네가 와서 확인해라. 야, 수리남은 이제 마약 관련된 국가가 아니고 치안도 굉장히 좋고 의료나 복지도 굉장히 예전과 달리 잘 돼 있다. 남미에서는 1인당 GDP가 그 1인당 GMP인가요? 예, 네.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좀 높은 나라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쵸.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절반의 성공은 했다. 수리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켜서 이국적인 그렇지만 뭔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간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또 아버지의 그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데는 적절한 효과를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수리남 보고 나서요. 거기 정말 홍어를 안 먹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가시게요? 궁금했어요. 먹어보시게요? 자, 여기에 하나 또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약 조직과 종교 이야기를 엮은 부분인데 네. 이게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러티브였다라고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지역적인 부분을 너무 파고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정확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맞아요. 사실 조봉행은 그냥 사업가로 위장한 범죄자였죠. 네. 그리고 종교 뭐 목사님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윤종빈 감독이 결국엔 고안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비판 의식을 가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욕설이 많다. 마초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역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결국에는 범죄자가 쫓겨가가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탈을 쓰고 결국 마약 범죄의 종교를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충분히 그건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어떤 안 좋은 점을 비판을 하면서 또 문제의식 환기하면서 마약 범죄와 연결을 시켰다는 거는 현실성 넘어서서 맥락과 본질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뒤에서 할 얘기를 끌어와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이 종교의 특성이 마음의 안식을 얻고 또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또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인간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의 종교를 보면은 알박기 하고 500억 뜯어내는 게 종교잖아요. 네. 그리고 기자를 폭행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거를 종교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가가지고 공권력도 함부로 못한 네. 못해.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이슈가 특수한 된 종교가. 뭐 광운신도 뭐 이런 이슈가 된 것들이 있었죠. 사회가.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표가 무서워가지고 신천지가 신천지라는 얘기를 못해. 왜 못합니까? 그런 상황들을 날카롭게 지금 이거 마약에 그 마약에 찌들었거나 아니면 마약 자체가 만들어내는 재화. 자본에 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니들 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표에 취해 있는 니들은 정치인들은 여기 수리남의 대통령 같은 놈들이고 그리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에 취해 가지고 온갖 폐학질을 하고 다니는 그런 너희들은 실제로는 마약 중독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용기 있게 한 그런 그 감독이 있습니까? 평론가님들? 나는 진짜 묻고 싶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수리남이라고 하는 데서 가장 용기 있는 부분이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쪽팔려가지고 진짜 정말 바꿔야 된다. 네. 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약을 갖다가 그 퍼뜨리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물론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 유튜브계에도 있어요. 이거 근절시켜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성을 마비시키잖아요. 네. 이건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마약에 중독시키는 거지. 네. 범죄지. 그리고 거기에 사이버불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약은 실제로 폭력을 쓰잖아요. 네. 눈앞에서. 그거를 인터넷으로 가면은 사이버불링을 쓰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정우가 강인구가 네. 처음엔 돈을 그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마약왕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 좀 더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비판을 해야 되지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그쵸. 종교를 왜 섞어? 야, 종교인이 언제 마약 밀매하는 거 봤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어우 좀 얘기가 안 되는 그렇게 하나하나 있죠. 파고들면 영화 못 만듭니다. 자, 그럼에도 어쨌든 뭐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마약과 종교를 연결해서 사회 문제를 잘 파고들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내용뿐만 아니라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특히 그 메인 포스터에 나온 7명 캐릭터가 전부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떤 캐릭터가 잘 살았다고 보시나요? 아, 저는 일단 하정우 씨가 가장 잘 살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공을 많이 들였죠. 그 사람을 개연성 있게 만들어주려고.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이 내러티브가 이제 쭉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정우가 야, 참 가장으로서 왜 거기까지 갔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 설명이. 그렇지만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라고 하는 글로벌 OTT에서는 영화와 드라마 장르가 혼종돼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와 영화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뭐냐면 영화는 사실 압축적이에요. 되도록이면. 그렇지만 드라마는 좀 그 내러티브를 풀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었다 그러면 앞에 내러티브가 다 없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뭐 몇 가지 사건이 있어서 이제 가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져요. 그래서 하정우라는 그 대한민국의 가장이 왜 그렇게 갔나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정말 잘 해냈다고 생각이 들고 야 그동안의 그 연기력을 바탕으로 뒀을 때 좀 있으면은 이정재에 이어가지고 하정우도 영화 하나 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아니요 상을 많이 받겠다. 아 이미 하정우는 자기가 연출한 영화가 있기 있죠. 때문에 예. 앞으로도 감독으로도 굉장히 뭐 기대감 탁월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박혜수와 조우진을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그 조우진 씨가 연기한 변기태라고 하는 캐릭터가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네. 이거 스피노프를 만들어줘야 된다. 변기태에 대해서 왜 장첸 조직에 들어갔고 장첸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살아남았으며 그게 궁금해 진짜. 진짜 그게 전혀 안 나왔잖아. 사실 하정우는 되게 많이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또 황정민도 너무 많이 설명을 해줘가지고 맞아. 뭐 이게 스피노프니 뭐 이런 그 궁금증이 없어. 그런데 변기태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연기로 너무 탁월하게 보여줘가지고 마구 상상을 하게 만들어. 아, 장첸 조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런 게 막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막 스피노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리고 박혜수가 연기한 이제 극중의 배역이 뭐였죠? 어쨌든 국정원 요원. 국정원 요원인데 구상만만 자꾸 생각이 나. 구상만 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 구상만은 도대체 이전 국정원 작업을 어떻게 하면서 결국은 그 전요한이라고 하는 놈을 놓쳤기에 지금 이렇게 절실해졌나? 전요한과 구상만의 그 이전 이야기. 이 프리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걸 만들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정말 박혜수가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몇 가지 포인트들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확 보여주게 하거든. 네. 그거를 여기서는 그 1인 2역을 사실 하면서 그런 걸 해냈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는 잡섰어! 이게 이제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거기 때문에 이 두 캐릭터 굉장히 입체적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이 두 캐릭터에 집중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컨텐츠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오징어 게임의 그 박혜수와 네. 그리고 종이의 집의 박혜수가 짬뽕 되듯한 느낌. 맞아, 그럼 구상만 때는 이제 종이의 집 캐릭터도 나오고. 이제 매력적인 대단해요.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드러난 거네요. 솔직히 그래서 넷플릭스의 아들이에요 지금. 지금 넷플릭스 제작진이 제일 좋아하는 배우 직원 뭐 얘기도 거의 직원이야. 근데 왜 상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꼭 상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번에 또 김다미 씨하고 또
예.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 파격수다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사회 이슈를 날카롭게 해부하는 그렇죠. 또 그런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우리 사회에 대한 이슈를 파헤쳐볼까 하는데 여기 나온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그중에 가장 좀 눈에 띄고 평론가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신 부분 케이팝더 부성애 이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먼저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작품은 아버지 서사예요. 아버지 서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거야. 네. 가부장제를 되살리는 것 같거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부성의 케이파드는 가부장제로 회귀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아산무사하지만 사실 이 하종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몸이 부서져라고 아침에는 카센터를 하고 밤에는 단란주점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외환위기 때예요. 외환위기. 외환위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권들이. 어? 결국은 국부를 계속 유출하고 네. 어? 해외에다가 막 자원외교라고 하면서 돈 갖다 쳐붓고 어? 나중에는 뭐 진짜 몇 불에 팔았지 그거를? 몇억 달러를 갖다 놓고 결국 건진 건 몇천불밖에 없는 이런 짓들을 하고 땅바닥을 막 강바닥을 파면서 돈을 갖다 퍼붓고 있을 때 아버지들은 돈 벌 데가 없어서 네. 결국은 외국에서 홍어를 잡아갖고 팔겠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정부나 구조가 있다는 걸 얼마나 요구하게 되는가 그런 걸 깨닫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서 국정원은 정부를 상징해요. 근데 그 국정원의 이라는 정부가 이 강인구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줍니까? 안 지켜주죠. 끝까지 의심까지예요. 네. 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중적 의미로 배치를 해놨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실제로는 리더잖아요. 그 리더가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조직원들 혹은 자기가 꾸려야 되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 희생을 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부정적인 의미로만 얘기를 하는지 그런 리더를 갖다 다시 되살려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의 대안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 아버지 얘기 나오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 얘기하면 이제 가부장제의 상징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가부장제의 이제 단점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되게 이제 여성주의에서 바라볼 때 이 남성은 뭐 역사 이래로 다 이제 기득권 세력이었고 권력에 군림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바로잡을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사대부는 5%가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계급과 계층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안에도 계층과 계층이 있듯이 남성들 사이에도 계층과 계급이 있고요. 노비가 한 전 인구의 한 40% 가까이 됐어요. 나중에는 50%까지 올라가요. 구한 말은 그런데 노비 중에 남성들은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결혼을 못 해요. 묘가 없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가부장제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뭔가 전횡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대부인데 네. 그걸 염두하면 모든 남자들이 다 기득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계급과 계층 문제를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수리남에 나오는 아버지들을 보세요. 그렇죠. 월남 파병 갔던 아버지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빈민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트럭 일을 하시다가 졸다가 그냥 사망을 하셨단 말이죠. 물론 어머니도 고생을 하셨죠. 그럼 화정원은 어땠느냐?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유흥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 정말 수모를 겪으면서 열심히 그래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저학력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이제 학력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꼴등이잖아요. 네. 꼴등이에요. 항상 수모를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결국 수리남까지 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는. 죽죠. 그냥 소위 말해서 개죽음을 당한 거죠. 네. 그러면 이 아버지의 관점을 윤종빈이 어떻게 지금 포착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뭐 마초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 제작하는 사람 창작자의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군사 독재 정권으로 상징되는 나쁜 아버지, 네. 가부장의 아버지, 폭력의 아버지, 그거를 제지하는 새로운 아버지, 부성애의 아버지 그런 상을 갖다가 여기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남이 독재 정권으로 그대로 보이는 거는 수리남 정부한테는 되게 미안하지만 수리남의 현실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잘못된 폭력적인 리더나 폭력적인 그렇죠. 아버지 밑에 망가지는 그 시스템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전효환도 아버지예요. 전효환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장첸도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네. 리더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업을 쌓게 되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폭력으로 다스리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 거를 뺏는 걸로 해결하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죽음과 파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죽음과 잘했다는 파괴를 얘기가 아니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가족을 돌아보고 약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기가 목숨을 걸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네. 실제로는 자기 애들이에요. 가족을 위해서였죠. 애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윤종빈이라는 마초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는 평가를 또 해줘야지. 네. 마초가 다 사람 죽여버리고 다 그런 거 얼마든지 그릴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역사적 인식 속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IMF라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이라는 배경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서사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옛날에 IMF 때는 그냥 아버지를 피해자로만 그렸다고. 아, 그건 진짜 억울하지. 엄마들의 입장에서. 그것도 아니긴 하죠. 딸이나 엄마들의 입장에서 왜 네가 갑자기 피해자가 돼? 맨날 폭력 쓰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차별을 두면서 봐줘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전요한이라는 캐릭터도 뭐 아버지의 관점에서 잠깐 봐주시긴 했는데요. 전요한이라는 캐릭터의 실제 모티브가 된 게 또 조봉행, 마야광. 근데 이 조봉행의 실제 직업 목사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네요. 사업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 홍어에다가 마약을 섞어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들여오게 되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네. 이제 주인공이 난처하게 되고 그게 복수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수리남의 광물을 한국에 들여오는 과정에 그 안에다가 마약을 집어넣기 때문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빗대서 했다는 건 저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야, 황정민 씨가 참 그럴듯하게 진짜 같아. 진짜. 와, 처음에 그렇게 사람한테 따뜻하게 다가가가지고 뒤통수 치고 이제 비열하게 나오는 연기를 정말 뭐 잘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저는 이제 마약하고 종교하고 약간 같은 면이 있잖아요. 그 어떤 이면을 좀 이런 약간의 그 범죄 영화를 통해가지고 전 잘 보여줬다고 생각. 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나라 외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따져보세요. 9월 12일 날 영국의 조문 가는 걸 결정을 했는데 네. 9월 14일 날 일정을 다 얘기를 해놓고 나서 갑자기 9월 14일 날 더 탐사가 천공이 뉴욕에 있다는 걸 보도한 다음에 천공 강연이 취소돼요. 그리고 15일 날 천공이 몇 달 전에 찍어놨던 그 동영상 중에서 한 개를 슬그머니 올려요. 조문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16일 날 일정이 바뀝니다. 이런 게 종교의 힘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그 종교 맞나요? 종교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기성이 짙은 종교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다 사기성 짙은 종교지. 네.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 정강훈이 이게 종교입니까? 예? 하나님을 갖다 협박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하나님 협박하는 놈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그런데 지금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부경 얘기를 하고 있어. 홍익인간 얘기를 하고. 저는 분노하는 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사상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왜곡당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짚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가들의 입장에 있는 예술가들은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짚어줘야 돼. 지금 종교가 망치고 있는 것들은 마약이 망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걸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중첩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종교가 약판단다고 약판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딱 비유하는 거예요. 네. 잘못된 종교는 굉장히 무서웠던 게 그 네. 목사님이 얘기한다는 거 거기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하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 이게 수리남이 아니고 한국을 본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이에요. 거기에 그 마약을 갖다가 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봤거든요. 잘못된 언론. 그러면 이거 종교에 심취해 있는 어떤 그 이상한 리더가 잘못된 언론을 갖다 지금 봐요. 막 방통위 압수수색하고 막 그래. 네. 그리고 종편 재승인한 그 심사위원들을 압수수색해. 그건 결국 뭐예요? 다음번에 종편은 내 마음대로 재승인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을 누가 그렇게 겁을 주는데 앞으로 그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재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을 만들면 결국은 아이들한테 억지로 가둬놓고 마약 먹이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메타포드를 갖다 읽어내면서 지금 현재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게 돈이라는 사실. 네. 이 사실을 정말 섬찟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맞습니다. 이 돈은 욕망의 치환인데 네. 결과적으로 그거를 혼자서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침 또 돈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도 바로 돈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강인구와 전요한이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였지만 엮이게 된 거잖아요. 예. 아 글쎄 근데 두 캐릭터를 살펴보면 같은 돈을 보고 바라보고 있지만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볼 땐 어떠셨나요? 일단 아버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친구는 가족을 위해서 그 머나먼 땅에 이제 돈을 벌러 갑니다. 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사실은 돈을 벌러 가는 거죠. 예. 근데 이 전요한이라는 인물은 가족이 없어. 결국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그 상대편에 있는 아주 개인주의적인 탐욕에 찬 인물인데 사실은 이 홍어를 통해서 강인구와 친구는 돈을 벌려고 해. 실체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홍어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국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홍어를 수입해가지고 일종의 비교 우위에 따라가지고 이쪽에서 남는 거를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말 건전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이 전효환은 그런 실체가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혹하지만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예를 들면 홍어는 겉으로 봤을 땐 톡 쏘고 이렇게 맛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건강에 좋잖아요.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마약은 거꾸로잖아요. 처음에 혹하고 기분 좋게 하는데 사람을 파괴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대별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돈을 버는 방식도 건전한 비즈니스가 아니고 종교를 팔아서 마약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이 대척점에 있는 두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리고 정치는 어떤 사람을 대변해야 되느냐. 결국 수리남 대통령은 홍어는 관심이 없었어. 그렇죠. 오늘날로 보면 오케이 콘텐츠 그래서 홍어 막 사주고 오면서 같이 상생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네. 아 그런 점이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돈이 필요한 거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죠.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강인구는요. 단란주점 두 개를 준다는데도 거절해요. 맞아. 네. 국정원에서 먹고 살게 해준다고. 자, 단란주점 왜 그러냐. 정신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식의 그 유흥업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죠. 네. 그 과거에. 그런데 자기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마약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네.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잠식하는 걸로 뭐 돈을 번다고 해도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수당으로 받기로 했던 것도 안 받아요. 그 친구한테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진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뽑아내야 돼. 중요한 건 가족이다. 중요한 건 의리, 우정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간이 인간에게 대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하고 네. 그 인간끼리의 좀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명토박아서 얘기를 하고 그 반대점에 있는 전유환 같은 경우도 갑자기 공에 집착을 하는데 이 스포일러인데 이건 진짜 근데 그거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공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하게 그 욕망을 갖다 추구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걸 추구하는 자의 강력한 차이를
수리남은 결론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시즌2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수리남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까지 돌아보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 영화를 보고 조금 비참함을 느꼈을 텐데 그 비참함을 여러분은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수마트를 준비했습니다. 성수마트는 상생과 공동체의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이죠. 네. 너무 예. 좋은 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인가요? 디자인 아닌가요? 제가 차마 하지 못했던 수식어구를 대신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정치시사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의 성수마트. 자,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여기서 쇼핑을 하시면요. 그 판매 수익금은 김성수TV 성수대로의 운영비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뭐 제철식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또 빵준서 제품들. 성수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쇼핑이 곧 후원이 됩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 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님이 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자,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 최고급 로스터기에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굉장히 진한 커피향이 내려오고요. 이후에는 뭐 쌉싸름한 맛, 고소한 맛 내려오고 마지막에는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까지 커피로 맛볼 수 있는 모든 맛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립백 세트가 있는데 한 박스에 10봉 들어있는 드립백 세트 세 박스 담아서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해 드립니다. 드립백 세트 39,000원이고요. 원두 세트는 36,000원입니다. 배송료 3,300원이 별도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는 없습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세요. 010-8304-2124. 김성수 커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광고 두 가지 만나봤고요. 김성수 TV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아닌데요. 내일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내일 봬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